아우, 아우, 더워. 아우, 더워. 어우,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덥지? 어우, 오늘 폭염이라고 하긴 했는데, 아유, 우리 집에 에어컨도 없으니, 어우, 완전 찜통이네, 찜통이야. 어우, 어, 요루야. 나 더워. 요루야, 정신 차려. 정신 차려. 정신 차려, 요루야.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 정신도 잃으면은 아마 죽을 거야. 어휴, 우리나라가 어 아프리카 온도랑 거의 똑같다는데 너무 더운 거 아닌가? 어 여보, 여보, 나 건들지 마. 여보, 지금 내, 딱 좋단 말이야. 여보, 냉장고 어 전기세 많이 나와. 이럴 거면 에어컨을 틀자니까. 어. 에어컨 우리 집에 없어요, 여보. 아니. 그 옛날에 썼던 그 선풍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선풍기를 한번 찾아볼까? 어우 더워라. 어우 어, 날이 너무 뜨거운 거 아닌가? 어이 어, 선풍기가 내가 그때 이사 올 때 내가 어디다가 놨더라? 이쯤이었나? 어 여기 있다 선풍기. 어이 뭐야 근데 이거? 잉? 어 이거 옛날에 그 물놀이에 놀러 갔을 때 놀았던 그 물총인데? 오, 이렇게 날씨도 뜨거운데 선풍기 틀어놓고 시원하게 놀아볼까? 아, 어, 요루야 여기, 여보 여기 선풍기 틀었어. 선풍기 일로 와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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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여기 여기 여기. 오,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. 아, 그런데 여름에는 말이야, 어, 아무래도 물놀이를 해야 될 거 아니야, 그치? 근데 어 오늘 수영장 가기에는 너무 너무 머니까 날씨도 덥고 오늘 물총 싸움 하는 건 어때? 어? 물총 싸움? 어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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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물총이 있더라고. 와 좋아. 어 선풍기 때 날아간다. 아 누구세요? 아 누구야 이거? 어 더워서 짜증나 죽겠는데 누구세요? 아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이게 짜증나 죽겠는데 이거 초인별을 눌러 누가? 누구세요? 아, 이거 지라이몽 아니야? 너 왜 여기 왔어? 아, 아저씨 너무 더워요. 연구실에는 너무 더워요. 살려주세요. 아, 연구실이 너무 더워서 우리 집 놀러 온 거라고? 아, 에이, 우리 너무 집도 더워요. 지금 완전 더운데 선풍기가 있긴 하거든. 선풍기 앞으로 와. 아, 대기다. 아, 선풍기가 어. 바람이 세가지고 날아갈 수 있어. 오, 오 시원하다. 오. 아, 이렇게 시원하다. 날씨도 무더운데 어, 지라이몽. 우리 아. 가족이랑 어 게임 한판 하는 건 어때? 시원한 게임. 게임이요? 무슨 게임? 바로 바로 물총 싸움이지. 아 물총 싸움이라고요? 여기 여기 물총 받아봐. 오, 오 물총이다 물총. 아, 물총이 뭔 줄 알아 요루야? 아 사람 죽일 수 있는 거? 아 아니, 아니야 아니야 물총은 말이야 이 장난감 총에다가 물을 넣고 어 상대방을 물로 맞추는 거지. 그래? 어 주라이몽도 이 물총 싸움 해봤나? 아이 전 처음 보는데 이 물총이란 것도 먹는 건 줄 알았어요. 이게 내가 어렸을 때 가지고 논 총인데 말이야. 그러면 우리 시원하게 물총 싸움 할까? 어때? 아이 좋아요. 재밌을 것 같은데. 좋지 좋지 좋지. 그러면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봐. 이 물총에다가 이 어 물을 어 가득 채우라고. 가득 하야. 가득 채웠나? 오! 자 이제 물총에다 물을 가득 채웠으면은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어? 이런 식으로 어? 상대방을 물로 맞춰서 상대방을 기권하게 만들면 이기는 게임이야. 어때? 재밌겠다. 어, 재밌겠다. 시원하기도 하고. 아 그럼 집에서 우리 간단하게 시원하게 놀아볼까? 아 좋아 좋아. 자 그러면은 어 잉여맨 팀 그리고 쥐늑대 팀으로 나누는 거야. 어? 어 좋아 좋아 좋아. 그럼 그러면은 이렇게 팀이 하면 되겠다. 세 명이서. 아. 뭐야 그런 게 어딨어? 그런 게 있어. 우린 가족이니까. 어 우린 2층에서 시작하자. 넌 1층에서 시작해. 올라와 올라와. 맞아. 아 그런 게 어딨어? 빨리 올라와 요루야. 아. 좋았어. 상대방은 어 쥐라이몽이야.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. 자, 빨리 총을 들고 장전을 하도록. 철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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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우리 조용히 이동하자. 쉿. 자, 하나, 둘, 셋. 게임 시작.
아, 요로로 내려가자, 내려가자, 내려가지 마. 내려가, 내려가지 마, 내려가지 마, 내려가지 마, 내려가지 마, 요로로 내려가지 마. 저 빵야, 빵야, 빵야. 오오오오오. 상대방은 상대방이. 아깝구만. 아 이거 한 번에 공격하면 꼼짝 못하지 않을까? 아, 아 이쪽에, 쉬, 이쪽으로 와, 이쪽으로 와. 이쪽, 이쪽으로.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주라이몽 어디 갔어? 왜? 1층에 주라이몽이 없는데? 어, 주라이몽 있다! 주라이몽 쏴! 주라이몽을 쏴! 주라이몽을 죽여라! 잡았다! 우리가 이겼다! 야 주라이몽! 이렇게 해주시오! 완전 불충 싸움 못하는데? 어? 3대1이잖아! 3대1이라고? 우린 가족이잖아.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우린 3대1로 할 수밖에 없다고. 가족은 가족이잖아. 억울한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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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울해서 죽겠는가? 아. 억울해서 죽겠는가? 아 억울해. 그러면은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. 억울해. 아니 못 받아 이기고 말 거야? 그래 그러면은 꼭 이겨보도록 해.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 밖에서 하자. 어 그래. 자 주라이몽이 그러면은 저 뒷마당에서 시작해. 우리는 여기 여기서 시작할게. 알겠지? 알겠어. 야 주라이몽 뭐야. 자 이제 시작한다. 그래. 여보 요로로 일로 와봐. 나 여기다가 이런 걸 준비했어. 자 이걸로 이용해서 어? 주라이몽을 단번에 없애버리는 거야. 알겠어?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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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쪽으로. 걸리지 않게 조심해. 여기다 감쪽을 봐. 자 이제 주라이몽이 올 때까지 여기다 기다리는 거야. 알겠어? 어디 있는 거야 이 녀석들? 나와! 에이 녀석들 어디 있던 거지? 주라이몽 빠졌어! 쏴! 이제 쏴! 죽어라 주라이몽! 죽어라 주라이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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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어딨어! 이게 뭐야! 아 주라이몽 어? 많이 섭섭하겠지만 말이야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. 어? 알겠어? 이런 게임이 어딨어 세상에! 아니 있다. 억울하면은 뭐 너도 어? 가족들을 데리고 오던가 어? 그러던가 그러던가 말던가 어? 신고라도 아 뭐라고? 얘 꼼짝 말고 있어! 뭘 꼼짝 말라는 거지? 어? 카페 돌 거니까 여기 있어! 아유 물총 싸움도 못하는 게 아 그래도 주라이몽이랑 이렇게 물총 싸움 하니까 날이 좀 시원해진 것 같기도 하고 또 나중에 주라이몽 오면은 또 골려주자고. 최고의 무기를 만들겠어요. 꼭 복수할 테다. 만들기 시작. 뚱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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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뚱땅 땅땅 뚱땅 땅땅 뚱땅 땅 뚱땅 땅땅 뚱땅 땅 완성. 너희들은 이제 클렀다. 빨리 진흙대가 와가지고 진흙대 오면은 이 물총으로 머리를 빵 빵. 아, 나 때려. 오랜만에 이거 물총으로 장난하니까 너무 이거 좋은 걸 옛날 기억도 나고 말이야. 그러니까. 어? 그러니까 말이야. 어? 누가 등등했어? 뭐야? 이거 딱 보니까 이거 쥐라이몽일 것 같은데, 어? 어이 주라이몽! 에이! 당장 나와! 아 이거 야 뭐야 또 주라이몽 또 우리랑 또 우리한테 또 물총 조준하려고 그러나? 또 혼자서 말이야 어? 룰은 조용하고 들어! 룰은 아까와 똑같다. 게임 시작은 1분 뒤. 여기다가 들어. 그래? 어. 왜 저렇게 비장하대? 많이 화났나봐. 아이 어차피 그래봤자 어? 3대1이고 우리가 물총 싸움을 얼마나 잘하냐고 따다다다다당 쏘면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죠 하고 죽을걸? 자 이번에는 우리가
흩어져서 쥐네들을 한번 잡아보자고. 어? 자, 아! 뿔뿔에 흩어져! 흩어져! 야, 쥐네들이 별것도 아니면서 여기서 대기했다가 쥐네들 오면 쏴버려야지. 와, 지라이모 하나 정도는 나 혼자서도 싹싹하고 죽여버릴 수 있지? 하! 뭐? 이 녀석 잘 걸렸다! 받아라! 대포 물총 아이디로 펌프! 이 녀석이 어딜 까불고 있어? 오, 내가 새로 개발한 하이드로 펌프와 내 맥해? 이게 뭐야? 아무튼 굉장히 멋있건 이걸 아주 끝장을 내주겠어. 나머지 두 녀석 어디 갔지? 진흙대 이 녀석 어디 갔지? 요르도 방금 전에 비명 소리가 난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지? 진흙대를 내가 그냥 아주 이 물총을 아주 어떻게 못내주겠어. 아, 깜짝이야! 받아라! 하이드로 펌프! 그리고 새로 배운 기술 일도류! 삼촌 세카이! 처음엔 이겨맨 바로 너다. 이거 주인이 때려서 이거 이번에는 좀 잘하려고. 뭐야, 주인이 때잖아. 뭐야 저건! 이상한 걸 타고 있는데? 이게 맨 어디 있는 거야? 이겸맨 가족들 별거 없구만. 그러면 다음엔 너희 차례다, 시청자들. 아디오스.